준영도 30분이니까 네. 쉬는 시간이 20분인데요. 어 안녕하세요. 아 예예예 예, 예, 안녕하십니까. 어, 영광이에요. 아 아닙니다 어머니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, 우리 지성이의 실체를 예? 제가 미미미를 보면서 예. 알고 있잖아요. 아 예예예. 예, 예. 아 지성이가 너무 또 그 재밌게 잘 받아줘가지고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 근데 이 아니, 솔직히 이 많은 시청자를 두고 이렇게 일반인 아 일반인 아니시구나. 아니요 일반인. 아니, 일반인 한 명의 스트리머분 한 분 두시면 이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? 유선님 스트리머로 언제 전향하시나요? 미미미누에서 본진 옮기를 의향 있습니다만. 어? 감사합니다. 좀. 어. 우리 지금 울산에 대해서 몇 달째 얘기를 방송 때 공부를 했어요? 언제 네, 쉬는 시간이긴 한데 아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더라고. 아 그거 봤어? 준영도 30분이니까 네. 쉬는 시간이 20분인데요. 종소리는 이게 바뀐 게 업데이트가 되긴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종소리가? 못 느껴 어차피. 한세 먹겠습니다. 어. 그냥 다 맛있게 먹어. 얼음 먼저. 아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. 네? 예? 아 얼마 한다 그래 나이 차이. 너 스무 살이야? 네. 전 열아홉. 스무 살인데? 재수생인데? 다 20대야 우리. 수학 100분 자잖아요. 어. 까마귀 때문에 깼어요. 너무 시끄러워가지고. 어 깨우러 간 걸 수도 있습니다. 은혜를 갚는 까마귀일 수 있어요? 아, 수학이니까. 근데 제가 자는데 그 정도였으면 문제 푸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치. 근데 듣기 때 안 나온 게 그렇게 다행이다. 유선님 예비고 3인데 물지 추천하시나요? 표정 봐주. 물좀 아닌 것 같아. 물리 아니래. 수험장 처음 들어갔을 때 변수가 있었습니다. 뭔데? 시계가 없더라고요. 시계를 안 들고 왔어? 전 진짜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앞에 칠판에 있어야 되는 자리 없는 거예요, 시계가. 아 시계 쓰는 자리 없지. 변수다. 그래가지고. 아 시뮬레이터 좀 봐라줘. 전 작년에 시계 들고 갔는데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. 아 수능 어차피 안 봐도 되니까. 그렇으니까. 야 수능 만점자 썰보다 재밌다 오늘. 인정 여러분들? 와 만점자도 이거 안 나와. 아 정지성 씨. 네. 우리가 추가 컨텐츠로 네. 춤 소개팅 어때요? 누구랑? 아 지성아 감 많이 떨어졌다. 지성아 감 많이 떨어졌다. 진짜 그림 그려야죠. 그 한다고? 저 3+35 추라이. 넘어가. 아 이해하지 마. 넘어가. 이해하지 마. 짓궂다 짓궂어. 아 이해하지 마. 너무 짓궂다. 이해하지 마. 근데 내가 전화 모르 전화번호 저장 안 해. 모르는 번호로. 어? 네. 네. 아, 저 뭐 썼어요. 아 저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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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물리 채점 물리 채점에 수학 아 수학 아 수학이 어려웠대요? 뭐 못했어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 합방 다음 날에 다음 날이었어요. 다음 날인가 한 이틀 후 화장실 갔다가 방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카운터 선생님께서 정말 지성아 너 혹시 유튜버 아니야? 갑자기 딱 잡혀와서 소름이 488호 아니야?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자꾸 애들이 와서 물어본다고. 여기에 정지성 짱 있다고. 아 제발 야 진짜 유선아. 아제발. 야 근데 이거 공부 중이에요? 네? 해야돼. 야 이건 해야돼 얘들아 진짜로. 떠오르는 스팀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하신데? 거의 스테디 초다.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. 아니야 끊이고 내가 갖고. 근데 이게 좀 오래 소통을 하긴 해야돼. 거의 올리고 하면. 아니 스트리머시기 때문에 진행력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. 방송 아니 전혀요. 두 분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? 아 맞죠. 아니 저희가 만난 지 3시간밖에 아, 네. 3시간밖에 안 됐어요. 형님. 어 예. 네. 제가 그릴까요? 제가 그리겠습니다. 아니 그게 아니라. 복귀 방송이 안 봐. 근데 저기요 안 오시나요? 이게 나라다. 저희 어머니께서 세림자 표정 봐. 김민우 표정. 이거 파일 잘못 누른 건가? 뭐 방송에서 할래? 방송에서? 어이 갑자기요? 엄마 스피커로 했어. 아 진혜 언니 안녕하십니까 김민우라고 합니다. 어 안녕하세요. 아 예예예 예, 예, 안녕하십니까. 어 영광이에요. 아 아닙니다 어머니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, 우리 지성이의 실체를 예? 제가 미미미를 보면서 예. 알고 있잖아요.
아, 예예예. 예. 아, 시선이가 너무 또 그 재밌게 잘 받아줘가지고. 아니 그게 아니고 9월 그 시험 모의 9월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저한테는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못 봤다고만 하고. 아, 그래요? 우연히 제가 미미미노 채널 제가 구독자거든요. 네. 엄마 여기 지하 거죠. 잘 안 들려. 어 알았어 끊을게. 어 나 안 들려. 아, 들려. 알았어 끊을게. 진짜 여러분들 와, 와 진짜 어머니 와 레전드네. 아 근데 나 학부모님한테 연락 거의 처음이야. 거의 역대급이야. 멋있다. 아 이런 진짜 멋있다 여러분들. 아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. 어떻게 시기랑 또 부산 바캉스를 가냐. 하루하루가 지금 소중한데. 그렇긴 하죠. 일단 즐겨. 뭐 어때? 내 인생인데. 그래 네 인생인데. 내 인생인데 뭐 어때? 엄마 형이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. 죄송하면서 피부도 다 망가지고. 잠 못 자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얘들. 여러분들 방송이어서 그렇지 얼마나 또 수능 볼 때 힘들었겠어요 그죠? 인정합니다. 아 나 미치겠네 얘들 진짜. 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래. 너구리에 든 다시마의 효능은 탈모 예방. 저도 요즘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. 머리 많이 빠집니다. 지금 정성장 국어 몇 등급 채팅 올라왔는데 지금 이학물고 무시 중입니다. 아니 근데 일단 몇 점인지 몰라요. 가채점표 안에서. 아 오늘 진심 어린 충고. 어머님도 사실 통화를 해주셨고 네. 마지막 입시 마무리 자신 있습니까? 당연히 자신 있습니다. 자신이 아, 없던 적이 없습니다. 유선이 자신 있습니까? 네. 어또 시간이 또 11시가 넘었고 노래방으로 끝내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? 아 노래방 끝내고 스쿨? 스쿨? 숨을 크게 쉬어봐요.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. 누군가의 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? 당신의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. 내가 감사합니다. 샤이니 라이크 VBS 내 삶은 빛나 VBS 호 VBS 보란듯 나와 TV 나 see me baby 내 삶은 빛나 VBS 어 VBS